일단 기본서에서 306과부시가 좀 됩니다. 306페이지에서 허가 나와 있죠, 허가. 허가 있을 텐데, 아까 허가의 개념이 뭐예요? 허가 개념. 금지 해제. 자, 금지한 건데, 그러면 자, 국가가 이제 금지할 텐데, 금지하는 것은 자,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금지를 누가 시키겠어요? 자, 금지를 그냥 합니까? 금지는 법률이 하겠어요. 법률이 금지하겠지, 법에서. 자, 금지했어요. 예컨대, 자, 운전면허, 자, 운전면허인데, 운전면허 같은 경우는, 자, 성격이 뭐겠어? 성격은 이제 금지한 거야. 자, 운전을 금지했다가 풀어주는 거지? 자, 성격이 면허입니까? 운전면허가 허가입니까? 금지해야 되니까, 허가지, 허가? 자, 허가예요, 허가. 그치? 자, 도로교통법이 운전 금지해야지. 운전 금지했다가 운전면허를 받기 전까지 금지하잖아요? 그러면 운전면허는 성격이 금지하는데 왜 금지한 거야? 이유가 뭐야? 뭘 위해서? 국가 안전보장? 아니면 공공공리? 아니면 자, 운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운전했을 때는 교통질서 침해하고 사고나니까 자, 교통질서 유지. 질서 유지. 목적이 공공공리예요? 질서 유지예요? 질서 유지한 거지, 그치? 자, 질서를 유지하려고 금지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보면 허가라는 것은 주로 허가가 지금 자, 질서행정입니까? 주로는 공공복리 복리행정이에요. 아까 허가라는 것은 자, 우리가 보면 헌법 37조 2항 있잖아. 37조 2항 가시면 자, 기본권을 제한합니다. 자, 이 기본권을 제한할 때 자, 목적이 세 가지 나오지? 첫 번째가 뭐야? 국가 안전보장, 두 번째가 질서유지, 세 번째가 공공복리, 그렇지? 그러면 허가라는 것은 목적이 공공복리예요, 질서유지예요? 질서유지지, 질서유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질서유지하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법률이 딱 금지하는 거, 금지. 금지하는 겁니다. 질서유지하려고. 이해하셨죠? 자, 이게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 금지하는데, 금지 정도와 관련돼서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절대금지, 그치? 절대금지라는 게 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절대금지한 것은 허가 대상 될 수 없는 거지, 그치? 안 그래요? 저 보세요. 인신매매 허가를 내줄 수 있어? 아니, 인신매매 허가는 절대 금지한 거지, 그치? 아, 그렇잖아. 인신매매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거잖아? 아, 고등이, 저 오늘 수능에 떨어졌어. 오늘만 술 마실 수 있어, 예외적으로? 자, 예외적으로 술 마십니까? 자, 청소년한테 술, 담배 판매는 절대 금지한 거야. 절대 금지한 거라서 허가 대상 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은, 그치? 자, 다음 가시면 이제 이번에는 절대 금지인데, 자, 다음은 예외승인 있지. 요 예외승인하고, 자, 이제 뭐가 있냐면 허가에서 허가. 예외승인과 허가를 이제 비교하는 게 시험 출제 잘 나와요. 문제에서는. 자, 일단 다 펼쳐놓을게요. 자, 다 펼쳐놓을 건데, 자, 시험 출제의 지문은 요 예외승인하고 허가 있지? 이 두 개의 지문을 바꿔서 냅니다. 이런 거야. 허가는, 자, 허가는 사회적 유해한 행위 대상이고, 예외승인은 위험방지 목적이다. 틀렸지. 지금 바뀌었죠. 그치? 허가는, 자, 허가는 억제금지 해제고, 예외승인은 상대금지 해제다. 또 바뀌었지? 그치? 어디에 해당하는지, 예외승인하고, 자, 허가 있잖아, 허가. 요 두 가지를 딱 비교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근데 어렵지 않아요. 자, 예외승인인데, 자, 요 예외적승인하고 같은 말이 뭐냐? 같은 말이 예외적 허가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는 거야,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예외승인과 지금, 자, 예외승인과 허가를 왜 분류하는 거냐면 이게 목적입니다. 자, 예외승인은 뭡니까? 재량행위지? 재량행위라서 예외승인은 허가를 내줘야 돼요?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근데, 자, 허가는, 자, 계속이니까 내줘야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지. 이게 이제 핵심인 거고, 그치? 지금 왜 공부하는 거라고? 목적이 이거야. 계속의 재량이네. 이게 목적입니다, 지금. 그치? 자, 그런 거고, 자, 예외승인이야. 요 예외승인은 일단 사회적 유효합니다. 이 행위 자체가, 자, 어때요? 이게, 자, 사회적으로 유익한 거야? 해롭다는 거야? 해로운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까? 기본서에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 기본서에서 307페이지가 봐요. 307페이지 가시면 거기 이제 예외적 승인과 관련된 예가 있지? 자, 뭐 있어? 카지노. 자, 카지노를 국가가 절대 금지합니까? 자, 지금 정선도 하고 있어. 하고 있지. 하고 있는데, 자, 이 카지노가 보면 사회적으로 자, 유익한 거야? 해로워. 해롭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가가 하지 말라고 억제 금지하지. 즉 억제 금지했다가 아주 예외적 관리 주겠지. 안 그렇겠어요? 자, 카드노라든지. 자, 카드노인데 뭐 같은 말이 뭐냐면 뭐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 뉴스에서. 자, 뭐라 합니까? 뉴스에서. 사형행위. 자, 사형행위 허가. 그거 손오세요냐? 뭐 손하나 모르겠네. 자, 손하는데 2번째. 자, 사형행위 허가. 자, 사형행위인데 이거 뭐야? 사형행위. 아,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 이거. 사형행위. 저도 이거 하나 하긴 하는데, 하나. 저 하나 하면 저는 하나밖에 안 하는데, 응? 이거 뭐 있어요? 운빨, 운빨. 노력이야, 운빨이야. 운빨이지. 저 도박. 뭐 이런 것들, 도박, 그치? 안 그래? 이런 것들 다 사형행위잖아, 그치? 그럼 제가 하는 것은 뭐예요? 복권, 그치? 로또, 그치? 응? 응? 지금 꿈이 로또밖에 없잖아, 지금 희망이. 희망한 거예요. 딴 거 뭐 있어, 희망이지? 응? 아, 그냥 그 수업에서 보는 것은 그냥 먹고 사는 거, 그죠?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뭐 한 번에 이렇게 큰 게 주어지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응? 근데 이제 뭐 일단 로또가 돼도 문제예요, 그죠? 응? 운이 이제 좀 평생 운이 한 번에 왔기 때문에 평생 불행해지겠죠, 아니면? 응? 평생 수를 다 샀었잖아, 지금, 그치?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로또, 제대로 한번 로또 샀어요. 안 사다가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샀어요. 안 샀는데 생각해보니까, 아, 사야지 될 거 아니야? 아, 안 사면 절대 안 되지, 아, 사면은 일단 한계가 있는데, 안 사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 안 되는데. 그래서 저번에 이제 왜 샀냐면요. 꿈을 되게 좋은 거 같았어, 꿈을. 아, 꿈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떤 꿈일 거냐면, 아, 꿈에서 이제, 아, 꿈에서 그러잖아. 꿈에서 우리가 불나잖아, 이렇게. 불나면요, 부자 된단 말이 있어, 이렇게. 아세요? 아, 그럼 모르세요? 응? 아, 꿈에서 이제 불나잖아. 불나면요, 부자가 된다. 그런 해목이 있어, 해목? 해목인데, 제가 꿈을 꿨는데, 아, 불이 난 게 아니라, 그쵸? 화살이 폭발했어. 아, 저 화살이 폭발해갖고, 아, 화살이 폭발해서 온 천지가 불받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좋은 꿈이라고 해서 샀는데 꽝 됐어요. 뭐 6등도 안 됐는데, 하여튼. 그랬었는데, 자, 아까 이제 상행의 것들, 뭐 상행의 허가들. 자, 성격이 이제 아까 예생일입니다. 자, 이런 게 있을 거고. 자, 다음 가시면, 자, 총포소지 허가. 자, 총포소지 허가도 사회에 유해로워. 해롭잖아. 예생인 거지. 총포소지 허가를 내줘야 된다, 내줄 수 있는 거다. 내줄 수 있으니까 내줍니까? 거부할 수 있다고. 거부할 수 있다는 거야. 재량행위는. 재량은 거부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그게 하는 거고. 다음에서 주거지역 내 건축 허가지? 주거지역 내에서 건축 허가는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주거지역에서 건축이 해로워요? 아니잖아. 허가를 내줘야지. 그치? 근데 지금 보세요. 주거지역이야? 개발제한구역이야? 개발제한구역은 허가가 내줘야 됩니까? 환경침해. 환경 침해하니까 아주 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주는 거지, 그치? 이런 것들. 자, 다음 가시면, 자, 7번이지, 아편. 아편 사용 허가도 마약인데, 자, 이 마약도 절대 금지? 절대 금지해요. 마약도 병원서 진통제 쓰여요. 병원서 진통제로 쓰이니까 마약도 이제 예외생인 거지. 그치? 이런 것들 예외생입니다. 근데, 자, 허가지, 이제 허가. 허가는, 자, 이 행위 자체가 사회에 해로운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치? 다만, 이제, 자, 왜 지금 금지하는 거야? 위험방지. 잠깐 봐봐. 운전 금지하잖아. 왜 금지시켰어? 교통사고 발생해서 교통사고 위험방지하는 거야, 지금. 그치? 자격이 없는 자가 운전하면 교통사고 나오니까 그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려고 금지하는 거지. 그치? 위험방지 목적이라는 건, 자, 목적입니다. 자, 이때 이제, 자, 허가에 얘가 뭐가 있어? 뭐, 일반 음식점 허가라든지, 아니면 아까 운전면허, 주거지역 내 건축 허가 다 허가입니다, 이거. 그치? 허가고 얘는 허가를 내줄 수 있다, 내줘야 된다. 내주니까 계속 행위지. 그치?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허가지. 허가는요, 억제 금지합니까? 억제하는 거야? 아니면 해로운 것은 아니야? 해로운 것은 아니고, 허가를 내줘야 돼, 반드시. 허가를 내줘야 되니까, 자, 절대 금지한 거야? 아니면 금지했다 풀어주겠어? 금지했다가 풀어줄 수 있어? 풀어줘야 돼. 풀어줘야 되니까 상대 금지인 거지. 상대 금지하는 거다. 그치? 자, 또 생각해봐. 하나 더 써놓을까, 여기다가? 일반적 금지. 일반적 금지의 일반적 허가인 거지. 무슨 의미겠어요? 아까 일반 뭐야? 아까 공부하신 것 중에서 일반. 모든 자, 그쵸? 특정되지 않은 다수인들이지. 자, 아까 보세요. 운전 금지하잖아. 대통령만은 운전 면허 안 바꾼 줄 알 수 있어요? 안 돼, 그쵸? 자, 금지했잖아. 자, 누구한테 금지했어? 모든 자, 그쵸? 모든 자한테 금지했다가
법에서 정한 요건 갖춰오면 모든 자한테 허가를 다 내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일반적 금지에 일반적 허가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또 한편, 왜 금지하는 거야? 예방적이잖아. 자, 예방하고 같은 말이 뭐예요? 응? 사후적, 사전적. 사전 금지하는 거지. 네? 위험 발생을 막기 위해서 사전 금지에다 풀어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게 있고. 자, 다음에서 이제, 근데 예외생위는, 자, 이 자체가 사회에 해롭기 때문에 억제 금지하는 거,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억제 금지, 같은 말은. 진압적 금지. 근데 다 내줘요. 제약이니까 거부할 수 있어. 거부하니까 일반적 허가, 예외적 허가. 예외적 허가란 거지. 그치? 이해하셨죠? 이 표현 자체가 나오니까 이 표현 암기하세요. 이 표현을 예외생위라고 허가 바꿔냅니다. 자, 표현을 암기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자,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자, 다음에서 이제, 자, 허가는 원칙은 명령적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 아까 명령이야. 명령이니까 허가는 금지했다가 권리까지 주어진 것은 아니지. 권리까지 주어지면 괜히 형성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허가는 뭐겠어요? 금지한 걸 해지해서 자연 상태의 자유회복이지. 자연 상태의 자유가 회복되는 거지. 국가가 권리까지 준 것은 아니잖아, 지금. 그치? 그렇잖아, 지금. 그래서 허가는 형성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정행위인 거예요, 허가는. 그치? 자, 또 한 가지. 허가가 계속행위예요, 재량이에요? 허가는 계속이야, 계속. 계속이라서 원칙은 계속인데, 근데 원칙이 그렇다는 거, 원칙이. 허가라고 해서 다 계속은 아닙니다. 그치? 원칙, 뭐, 주로 계속인 거고, 다는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허가가 계속이니까,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야, 원칙은. 그치? 이해하셨죠? 근데, 허가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냐고, 계속인데. 예외적으로, 자, 허가도 재량인 게 있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응? 항상 법은 예외가 있으니까, 똑같진 않겠지, 그치? 안 그래요? 아, 사람 타는 게 얼마나 복잡한데, 항상 원칙만 따르겠어, 그치? 예외도 있겠지. 그래서 정리한다면 허가는 원칙은 계속이야. 계속이지. 그러면 이제 법에서 다 금지할 거 아니야. 법에서 금지한 거를 근거로 해서 거부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아, 법에 금지했으니까 거부할 수 있지. 안 그래? 우리가 이제 허가를 법에 근거가 있는 거야, 법에 근거 없는 거로. 법에 근거가 없으면 금지할 수 있다. 내줘야 된다. 내줘야 한다는 거지. 그치? 이해하셨어요? 자, 정리한다면 이거. 자, 허가 보세요. 허가는 원칙은 요 지문을 오해하시면 안 돼. 자, 요 2번 가봐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지. 무슨 의미? 법에서 제한했어. 법에서 내주지 말해. 법에서 금지한 것을 이유로는 허가를 내줍니까? 거부해야 됩니까? 거부하는 거지? 거부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자, 1번 가봐. 1번 가시면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그렇죠? 자,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니까 법에서 금지한 게 아니라는 거야. 법에서 금지한 것을 아닌 걸 근거로 거부할 수는 있어 없어요? 지금 법에서 금지한 거야? 법이 없는 사유야? 법이 없는 사유야, 그렇죠? 법에 없는 걸 근거로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응? 나누셔야 돼. 응? 법에서 이제 법적인 이제 법규에서 이제 금지 안 했다는 거지. 금지 안 했다. 금지 안 했으니까 법이 없는 공익사유지. 그치? 이 공익과 관련된 사유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냐는 거야. 그치? 근데 허가를 거부할 만한, 자, 공익적 사유가 없잖아, 지금. 응? 공익적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허가를 거부할 만한 공익적 사유가 있다는 거지. 자, 이게 있으면 거부할 수 있지. 그치? 근데 허가를 거부할 만한 공익과 관련된 사유가 없으면 이때는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치?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판례 중에 판례가 그러는 거야. 판례가 보시면 여기서 허가를 거부할 만한 이 공익적 사유가 있지. 거부할 수 있지. 이게 뭐냐? 이게 이거지. 그치? 제가 하시면 뭐 있어요, 여기? 국토. 자, 국토 및 자연유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지. 환경을 보전해야 돼. 자, 국토를 유지해야 돼. 이런 경우라면 허가를 내줘야 돼요? 아니면 거부할 수 있어? 거부할 수 있으니까 계속이야, 재량이야. 재량이지, 그치?
있었어요. 근데 허가를 거부할 만한 공익적 사유가 없다는 거지, 그렇지? 있었어요. 허가를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다. 일단은 거부할 수 있다. 내줘야 된다. 내줘야 되는 거다는 거야, 그렇지? 있었어요. 자, 어떤 게 있냐면요. 과거에 이제 자, 국가가 뭐 하냐면 과거에 신도시를 건설했어요. 이렇게 신도시를. 그치? 근데 그 신도시 건설했는데 그 신도시 옆에 지역이 농촌 지역이야. 보니까. 근데 그 농촌 지역인데 보니까 경치가 되게 이뻐요. 그쵸? 경관이 아름다워. 그치? 경치가 이쁘지. 누가 오겠어? 아니, 그 농촌 지역인데 저 신도시 옆에 보니까 농촌 지역인데 경치가 되게 이뻐. 경관이 이쁘잖아. 그쵸? 아, 도시 바로 옆이니까. 그쵸? 왔다 갔다 편하잖아. 누가 오겠어? 불륜들. 아, 불륜들 오겠지, 이제, 그죠? 아, 그렇잖아. 나 이따 나가야 되니까. 자, 불륜 올 거 아니야. 맞지? 뭐가 필요해? 모텔이 필요하겠지. 아,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농촌 지역에 자꾸 이제 숙박업 허가를 내주는 거야, 이렇게 국가가. 그죠? 숙박업 허가를 자꾸 내주니까 이제 농촌 주민들이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요? 아, 싫어하겠지, 그죠? 싫어할 거 아니야, 그죠? 안 그래? 자, 싫어하니까 이제 농민들이 이제 자꾸 이제 가서 관청에다가 가서 진정서를 넣은 거야, 그죠? 농촌 지역에다가 자꾸 숙박업 허가를 내주니까 농촌 지역에 퇴폐적인 분위기가 형성된다면서 자꾸 이제 거부 내주지 말라고 이제 따진 거지만 따졌어요. 허가를 거부해야 됩니까? 내줘야 됩니까? 응? 농촌 지역에 퇴폐적인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것은 숙박 허가를 거부한 사유가 아니에요. 법에서 거부한 사유도 아니고 그 정도 갖고는 공익과 관련돼서 허가를 거부할 사유는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렇지? 그 정도 갖고는.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 퇴폐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것 갖고는 허가를 거부할 만한 중대한 사유는 될 수 없다는 거지. 될 수 없다. 될 수 없으니까 내줘야 돼요? 금지시켜야 돼요? 내줘야 된다. 응? 거부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판례상에서 봐봐. 판례상에서 허가를 거부할 만한 사유가 뭐야? 여기 보시면 국토유지, 환경보호, 그렇죠? 이런 경우라면 거부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판례. 자, 교재에서 308페이지 가보세요. 자, 교재에서 308페이지 가시면 거기서 이제 판례 중에서 거기 2번 있지? 자, 지금 판례 밑에. 자, 밑에 판례 가시면 308페이지 밑에. 거기서 허가가 계속이잖아요, 계속. 그치? 자, 몇 개 암기하세요, 지금부터 암기. 자, 거기 이제 그 판례 1번, 2번이지? 자, 식품위생법상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 허가는 자, 관계 복귀에서 정하는 사유에 공공복리 들어서 거부할 수 있다. 내줘야 된다. 내줘야 된다. 자, 그게 있고. 다음 3번 있지? 그 3번에서 건축 허가 나오지, 건축 허가? 자, 건축 허가인데, 자, 그 건축 허가에서 아까 항상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중대한 필요가 있다면. 중대한 공익사항 관련된 필요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판례장 뭐야? 판례장은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말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다음 페이지, 거기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그 3번의 기억에서 비번 가봐, 비번. 자, 그 비번 가시면 허가관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건축사, 건축허가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지금 법이 금지했어요? 금지 안 했어요? 금지 안 했지? 금지 안 했는데, 근데 뭐 자연경관 훼손, 환경오염과, 자, 다음 주 보세요. 농촌 지역에 주변 정서에 부정적 영향 끼치고, 농촌 지역에 퇴폐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다는 사례 들어서 숙박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치? 이해하셨죠? 자, 이게 있고, 다음 밑에 이제 4번 가시면 주류 판매업. 주류 제조 판매업이지? 주류 제조 판매업도 어디에 해당해요, 얘도? 자, 기속형이다. 기속형이니까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어? 그치?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그래서 마찬가지야. 일단 보세요. 자, 주류 제조 허가업이 기속행위, 재량행위? 기속행위야. 그쵸? 기속이지? 근데 또 오해하시면 안 돼. 자, 그럼 이거 맞아요. 주류 제조 판매업은 국가가 사업할 수 있는 권리가 설정된 거다. OX. 권리가 설정된 건 특허지. 특허는 기속의 재량이야. 재량이지. 그치? 일단 다시 얘기하면 지금, 뒤는 알고 있는데 또 앞에서 바꾸면 또 틀려 또.
주류 제조 판매업이 허가요, 특허예요? 허가. 응? 아, 술 제조하는 거죠? 아, 자연상 뜻을 안 마셨어? 허가는 국가 거야? 자연상 대대꺼였었어? 자연상 대대꺼지. 특허는? 국가가 생긴 다음에 국가 권리 주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술은 국가가 생겨 술 마셨어? 자연상 술 마셨어요? 자연상 술 마셨잖아. 그러니까 권리 설정이야? 금지해제야? 금지해제지, 금지해제. 그치? 그렇잖아요. 자, 읽어볼게요, 여기. 자, 주류 판매 면허지? 주류 판매 면허는 설권자 행위가 아니라고, 지금. 응? 무슨 의미예요? 특허가 아니라고. 특허다? 특허는 제작이겠죠. 응? 자, 설권이 특허잖아, 특허. 권리 설정. 특허가 아니라 주류 판매 질서 유지, 약간 질서 유지라든지 주세 보조 목적으로 해서 행정 목적의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연적 자유에 속하는 영업행위를 일반적 제한했다가 금지했다가 특정 경우에 이제 회복시켜준 거다. 자연적 자유복이잖아, 이게. 자, 특허다, 허가다. 허가다, 허가. 그 얘기하는 거야. 허가다, 그치? 허가라서 이제 허가니까 법에서 정한 것 빼고는 거부하지 마라 하는 거야, 지금. 계속행위다는 거지, 그치?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계속입니다. 자, 암기하시고. 근데 항상 계속해요. 재량도 있어요, 아까. 재량도 있잖아. 그치? 뭘 보려고? 환경보전, 아까. 국토유지. 이런 경우는 거부할 수 있다. 그치? 됐잖아, 지금. 그래서, 자, 여러분이 뭐 합니까? 이제 여러분이 지금 기속인 거하고 재량을 딱 분리해서 딱 암기하신 거야, 이제 여러분이. 그치? 이해하셨어요? 자, 일단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이거 재량이지. 재량. 이거 재량인데, 자, 이거 뭐가 있냐면, 토지 형질 변경 허가가 수반된 건축 허가 나오지. 그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지금. 형질 변경이 수반된 건축 허가인데, 자, 저 만약에 제가 땅을, 자, 제가 만약에 이제 집을 짓 거야. 자, 집을 짓 건데, 집을 짓 거면요, 집을 짓는 땅이 전답이에요? 대지예요? 자, 대지야. 빈집도 대지. 대지는 엄청 비쌉니다. 그치? 근데 제가 보니까 땅이 없어. 제 땅에 보니까 대지가 없고, 제 땅이 전이야, 전. 밭이야. 그치? 밭이면 밭에다가 집을 줄 수 없잖아. 어떻게 하겠어, 제가 그러면. 전을, 자, 대지 바꿔야지. 자, 전을 대지로 형질 변경 해야 되겠지. 그치? 형질 변경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가서 건물 짓겠지. 순서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전에서 대지로 형질 변경 해줘야 돼요? 이게 기속이에요, 재량이에요? 이게 기속이면요, 전 수업 안 합니다. 제가 수업하겠습니까? 그래서 땅 사서 합니까? 전 사서, 대지 바꿔서 팔면 되잖아. 대지는 엄청 비싸요, 그치? 안 그래요? 응? 전은 별로 안 비싸, 그치? 그렇잖아? 근데 토지 형질 변경은 성격이 재량이야. 재량이야. 건축허가는 기속이지. 바꿔 얘기하면, 재량이 수반된 계속행위죠. 안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까 건축허가잖아. 건축허가는 건축어정 내 건축허가는 성격이 뭐예요, 아까? 주거정, 아까. 아, 허가니까 허가를 내주어야 될 거잖아. 내주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토지 형질 변경이지?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내줘야 됩니까? 이 지역이 우량농지 보호지역이면 내줄 수 없는 거야. 내릴 수 없는 거잖아. 그러면 형질 변경은 이거 형질 변경은 재량행위지, 이게. 그치? 안 그래? 그래서 이제 자, 제가 뭐 한 거야? 전을 자, 대지로 형질 변경해서 바꿔달라고 신청했어. 자, 신청했더니 행정청 얘기하기를, 아니 이 지역은 우량농지 보호지역이라서 형질 변경 안 돼. 그치? 형질 변경 안 된다고 한 거야. 형질 변경이 안 되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어? 내줘야 돼요. 전이니까 건축허가도 거부하겠어. 건축허가도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면 기속일지라도 재량이 수반됐을 때는 재량이라는 거지. 재량이라서 건축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거부할 수 있는 거다. 거부할 수 있는 거다는 거야. 그치?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 판례를 바꿔 얘기하면 재량이 수반대 기속행위지. 기속재량. 재량이다. 재량이라서 형질 변경이 안 되면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는 거다. 그치? 뭔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그게 있고. 자, 다음에서 이제 뭐 살림의 선호가. 자, 아까 생각해봐.
삶의 손도, 자, 우리가 이제 예컨대 보세요. 여기, 자, 요 지역에서 이제 광물을 채취할 거, 광물 채취. 광물 채취할 건데, 산에서. 산에서 광물 채취하면 어때요? 자, 그냥 채취할 수 있어. 살을 파헤쳐야 돼. 파헤쳐야지. 그렇죠? 산림 훼손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 이거 환경 침해야지. 환경 침해하니까 내줘야 된다.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는 거다. 재량이다. 그치? 안 그래? 이목벌채. 자, 이목벌채지? 지금 산에서 나무 베는 거, 나무. 이목벌채잖아, 벌채. 이목벌채도 환경 침해하잖아. 자, 환경 침해하니까 내줘야 된다.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는 거다. 그치? 이해됐어요? 자, 다 봤어. 본 게 이제,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수험생 뭐 하시라고? 정리, 항상 정리. 응? 아까 보세요. 일반 음식점, 숙박 허가, 그치? 주류 판매업, 제조업은 계속행위다. 판례상. 그렇지만 토지 형질 변경이 수반대 건축 허가, 산림훼손 허가, 토속 채취 허가, 그치? 자, 또는 이제 아까 뭐, 이목굴치 허가는 성격이 계속의 재량이에요. 재량이다. 자, 허가를 내줍니까?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는 거다. 그치? 이해하셨죠? 자,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다음에서 이제, 자, 어디 가시면 되냐면, 이번에는, 자, 교재에서, 자, 이제 311페이지지. 자, 311페이지에서 허가가 이제 개인적 공권인지 반사적 이익인지 하는 건데, 앞에서 저번에 다 했습니다. 3주째. 자, 허가, 경업자 소송에서 했었잖아, 이거. 담배관 서면, 일반 서면 다 했었지, 이거.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디를 가시면 되냐면, 자, 교재에서 313페이지. 자, 교재에서 313 가봐, 13페이지. 자, 그 지문 가시면 뭐가 나와, 이제? 거기서. 313페이지에서 허가가 이제 대인 허가냐. 자, 대인 허가, 대물 허가, 혼합적 허가 있다는 거지. 자, 대인, 대물 혼합. 그치? 자, 이건데, 자, 얘는 이제 왜 분류하는 거냐면, 이유가 있어요. 앞에 이제, 앞에 나올 텐데, 앞에 가볼까, 한번? 어디를 가시면 되냐면,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는 거냐면, 자, 행정행위 종류 중에서, 자, 뭐, 대인적 허가, 뭐, 대물, 자, 혼합적 허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나올 텐데, 자, 교재는 279. 자, 279 가시면 돼요. 자, 279페이지에서, 거기 5번 나오지? 자, 5번 가시면, 자, 행정행위를 뭐,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자, 혼합적 행정행위 분류하죠, 이렇게? 자, 분류하는데, 자, 대인이야. 대인적 행정행위는 행정행위 내줄 때 뭘 고려하는 거냐면,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의 어떤 경험 사실과 지식, 자, 그런 것을 이제, 자, 그것을 고려하는 것이 대인이야. 자, 대인인 거고, 지금 대인적 행정행위, 자,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 나왔어. 이걸 왜 지금 왜 분류합니까? 분류하는 이유가 뭐야? 분류하는 이유. 응? 이전과, 이 허가지, 아까 이 행정행위가 이전과 상속이 가능하냐는 거야. 이전과 상속 가능한 거냐? 근데 아까 대인이지. 대인은 그 사람만이 갖는 능력이야. 다른 사람 가질 수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대인은 이전과 상속 안 됩니다. 그 얘가 있죠. 의사면허. 아빠 의사야. 상속해요? 아빠 돌아가셨네. 의사면허 상속합니까? 말도 안 되지. 운전면허 상속해요? 안 되잖아. 인간문화재 지정을 상속합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이해하셨지? 자, 대인은 그 사람이 중요한 거야. 사람이 이전과 상속 안 된다. 자, 대물이지. 대물은 누가든 관계없어. 자, 누가 하든 관계없이 대물은요 그냥 어떤 사물이야. 물건. 이 물건의 안전성만 갖추면 이 사장이 A니 B니 관계없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대물은 이전과 상속 가능하지. 그렇지? 근데 주의할 게 있어. 이전과 상속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위반 사실이지. 종전 영업자가 두 번 위반했어. 지금 적발됐지. 양수환사가 또 위반했어. 위반 사실이 없어져야 승계해야 돼요. 승계한다는 거야. 자, 승계되는 거다. 그렇지? 이게 특징이지. 그러니까 뭐가 특징이겠어?
자, 이때 이전과 상속도 가능하지만 종전 영업자의 위반 사실이 승계하기 때문에 종전 영업자의 위반 사실을 근거로 행정상 제재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자, 그런 게 있고. 자, 다음 혼합은 이제 인정 요소하고 물정 요소가 합쳐진 거야. 그치? 이거 혼합입니다. 거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총포 하향 제조가 있지? 총포 하향 제조가. 자, 생각해봐. 총포 하향이면요, 이게 저 폭발물이지, 폭발물이잖아, 폭발물. 그쵸? 자, 폭발물이면 이게 사물의 안정성, 자, 공장 있지? 자, 그런 제조하는 그 공장의 안전성도 또 갖춰야 될 거 아니야? 갖춰야 되겠지. 안 그래? 사물의 안전성은 중요한 거예요. 그 사업하는 사람도 중요해요. 사람도 중요하잖아. 그죠? 봐봐. 자, 총포 화양 제조가를 장친한테 내줘서, 장친한테. 걔한테 대주면 걔가 이제 전국구 대에서 다 조폭 대선 다 이제 막 지배하겠지만? 응? 안 그래요? 자, 누가 할 건지 중요한 중에. 중요하지, 그죠? 아, 이거 갖다가 조폭한테 낼 수 없잖아, 그치? 안 그래요? 또 생각해봐. 전당포 영업허가지. 전당포는요, 어때요? 전당포니까 여기서 이제 안전 설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 그 시설 자체가. 자, 또 누가 할지 안 중요해요? 전당포 영업허가를, 응? 작물범죄 10범이에요, 전과 10범. 자, 걔한테 대준 거야. 안 되잖아, 그거는, 그치? 사람도 중요한 거잖아, 이건, 그치? 인정 요소하고 물정 요소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그치? 이 혼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합적 행정행위는 이전과 상속이 제한돼요. 응? 항상 안 되는 거다. 행정서 인가받으면. 행정서 인가받으면 할 수 있는데, 일단 제한된다고, 얘는. 응? 자, 그래서 다시 가보세요, 이제. 자, 교재에서 313 가보세요. 자, 313페이지에서 거기 이제 대인 허가하고 대물 허가 나오잖아요. 일단 대물이 중요합니다. 대물. 그 대물 허가에서 자, 일단 뭐 판례 많이 써놨는데 중요한 거 두 가지만 할게. 자, 2번과, 자, 2번, 그 3번하고 5번 일단. 3번, 5번. 석유 판매업이지. 자, 생각해봐. 좀 주유소. 석유 판매업은 사장의 A인지 B인지 중요합니까? 아니면 석유 판매업 주유소는 불나니까 안전시설이 중요한 거야. 안전설비가 중요한 거지. 사장은 누가 하는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겠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 석유 판매업은 대인허가, 대물허가. 대물허가야, 대물허가. 그래서 그 판례 가봐. 그 판례에서 첫 번째 가시면, 석유 판매허가는 소위 무슨 허가로서? 대물허가지. 시험 출제에서는 그 지문을 바꿉니다. 그 지문을 뭐, 대인허가. 혼합적으로 바꿔, 항상. 항상 여기 보셔야 돼요, 그는. 얘는 뭘 봐야 된다고? 아빠 여기서 항상 여기서 바꾸는 거야, 항상. 문제에서. 자, 대물허가지, 대인과 혼합이 아니야. 그치? 자, 대물이야. 근데, 종전 영업자가 부정휘발유 판매하다가 두 번 적발됐어. 양수환자가 또 위반했어. 몇 번째 위반? 세 번째 위반이지? 자, 그럼 어때? 종전 영업자의 위반 사실 근거로 양수인 측한테 행정상 제재할 수 있다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반 사실 없어진다, 승계한다. 승계하는 거다. 그치? 자, 이거 아시면 되고. 마찬가지야. 자, 채석허가지? 채석허가인데, 걔도 보세요. 채석허가도, 일단 허가를 하지? 자, 써 있잖아. 채석허가는 수허가자에게,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해주잖아, 지금. 자, 무슨 의미야, 이거? 특허다, 허가다? 허가다. 허가인데, 허가고, 자, 두 번째 가봐. 권리 설정이 아니다. 그치? 특허가 아니다. 자, 특허가 아니다, 이것은. 자, 다음, 세 번째에서. 근데 무슨 허가다? 대물적 허가다. 응? 대물이니까 이전과 상속 가능하죠. 그러니까, 채석허가, 허가를 받은 자가 뭐 했겠어? 허가를 받은 자가 지금 보니까 이제 얘가 이제, 자, 지금 사망했다는 거야. 사망하면 상속인 측에서. 그 상속인이 허가를 승계할 수 있다는 거지. 상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치? 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아시면 되고, 여기까지 보세요. 자, 쭉 넘어가셔서 이제, 거기, 자, 315 가보시면 돼. 315페이지에서, 그 디귿 있지? 자, 디귿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 효력이지?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 효력. 이 사업 자체가 허가 사업이야. 허가 사업인데,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한 거야, 지금.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이 유효, 무효.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데, 자, 보세요, 여기. 허가 없이 했지. 허가를 안 받고 했어. 자, 또, 자, 뭐, 자기, 부작위, 자, 수임 급부 하명, 요 하명 위반했어. 그치? 자, 이것과 관련돼서, 허가 없이 했을 때는 무슨 요건? 허가 없이 했을 때는 적법 요건이야, 이게. 적법 요건, 처벌 요건입니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이것도 써놓으세요. 허가 없이 한 것은 효력 요건이 아니라고, 이게. 효력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치? 효력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치? 허가 없이 해도, 일단, 허가 없이 한 것은 효력 요건이 아니니까 무효야. 일단, 무효가 아니라고. 무효가 아니다. 그냥 유효다, 유효. 그쵸?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사법사 효과가 유효다, 유효, 이게. 유효다. 다만 국가는 뭐야? 다만 국가가 이 허가 사업자가 허가 없이 했기 때문에 얘한테 국가가 이제 공법상에서 벌금 등 행정벌 부과해서 뭐 할 뿐이다? 처벌할 뿐인 거다. 자, 왜 처벌 요건이야, 지금? 허가 없이 하면 무효된다고, 자, 유효인데 처벌당할 뿐이다. 처벌당할 뿐이다. 응? 처벌당할 뿐이지 효과는 유효다는 거다. 효과는 유효다. 그치? 이해하셨어요? 자, 다음 가봐. 아, 그러면 왜 적법이겠어? 자, 왜 적법 요건이야? 아니, 표현 자체 기억한, 자, 표현을 기억하는 거 지금부터. 자, 왜 적법 요건이야? 그래서 너가 처벌 안 당하고, 좀 처벌을 안 당하고 적법하게 사업하려면 허가를 받으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적법 요건인 거지. 뭔지 아시겠어요? 자, 하여튼 간에 허가 없이 했을 때는 처벌당할 뿐이지 효과가 무효, 유효. 원칙은 유효. 자, 이러니까 무효되는 거 아니라고. 무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는 효력 요건이 아니라는 거지.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허가는. 그치? 이해하셨나요? 자, 이런 거야, 이제. 잘 이해 안 되시지? 잘 이해 안 되실 것 같은데, 간단해. 어렵지 않아. 그치? 요 예만 아시면 돼. 요 예. 그치? 자, 보세요, 여기. 자, 요 시당 분수가 있어, 이렇게. 자, 시당 분수가 있고, 여기 이제 요 갑이 있어. 요 갑이, 자, 유흥주점. 자, 유흥주점을 하고 있어, 이렇게. 그치? 우리가 이제 영업은 보세요. 영업은요, 뭐, 일반 음식점 있죠, 여기.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점 허가가 있고, 또 보였어요, 여기서 이제. 뭐 단란주점, 그쵸? 단란주점 허가가 있잖아, 이렇게. 단란주점. 그치? 일반 음식점은요, 뭐, 그냥 음식가고 술 파는 거야. 음식가고 술 파는 거지. 자, 노래방 설치할 수 없어, 여기는. 단란주점은. 노래방 설치할 수 있지. 다만, 적격은 안 됩니다, 여기는. 자, 유흥주점은. 노래방도 설치할 수 있고, 적격은 고용도 가능하잖아, 여기서는.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제 유흥주점은, 적객은 고용이 가능하니까 술값이 비싸잖아. 술값도 비싸고 세금도 비싸지? 세금 비싸니까, 자, 허가 받을 때 유흥주 허가를 안 받고 하지. 이거 안 받고 이제 딴 허가 받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세금 비싸니까 세금 낼래? 탈세할래? 탈세하려고 지하에서 몰래 하지, 이렇게 몰래,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자,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아? 이거 몰라도 관계없어요, 그냥. 응? 그냥 생활법률이라서 말씀드린 거고,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필요 없구나. 그쵸? 쓸데없는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유흥주 허가가 있어, 이렇게. 자, 유흥주점 허가 받아야 세금 비싸. 세금 비싸잖아. 그래서 허가 받아 뭘 해? 허가 받지 않고 한 거야, 이제. 허가 받지 않고. 그쵸? 허가 안 받고 이제 사업하는 거야. 그쵸? 이해하셨죠? 저런 상태에서 이제, 자, 을이 들어왔어. 을, 자, 그러니까 손님이야. 손님이지? 자, 그래서 뭐 합니까? 이제 을이 와서 이제 술 마신 거야. 자, 술 마셨지? 자, 술값이 이제, 자, 양주 마셔갖고 한 3명 나왔어, 지금. 자, 한 3명 나왔어. 300만 원 나왔지? 자, 뭐 합니까? 이제 술 마시고서 이제. 우리 그러는 거 나가면서 그런 거야. 나가면서, 갑 당신 보니까 허가 없이 하더라. 그쵸? 허가 없이 하니까 난 돈 못 주겠어. 그런 거야. 돈 못 주겠어. 허가 없이 사업한 거니까 너 무효야? 나 돈 못 주겠어. 그런 거야. 돈 못 주겠어. 술값을 안 줘야 돼? 술 마셨으니까 줘야 돼요. 여기서 술 판매 있잖아. 술 판매 계약이 무효야? 유효야? 무효야, 유효. 술 판매 계약은 유효라고. 그치? 무효 아니라고. 무효면 돈 안 줘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술 마셨잖아. 술 마셨으니까 술값을 줘야지. 그치? 안 그래? 허가 없이 사업해도 돈을 줘야 되는 거라고. 응? 민사계약 유효라고, 유효. 이해하셨죠?
민사 계약은 유효니까 출가금 줘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농담인데, 그죠? 깎을 수는 있어요. 깎을 수 있는데, 한마디 하면 돼. 놓아서 신고할 거야 하면 돼. 신고하면 행정청 얘한테 허가 없이 했다고 해서 얘한테 벌금 부과합니다. 벌금 내실 내용 좀 깎아줄래요? 농담이 농담이죠. 하여튼 그냥 자, 그거 빼고 자, 그거 빼고 이제 농담 빼기로 하고 다시 할게. 허가 받지 않고 해도 허가 받지 않고 해도 아까 술 팔았으니까 술 판매 계약 유효야. 자, 술값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다만 줘야 되는데 다만 뭐 합니까 이제? 자, 신고하면 얘가 신고하면 행정청이 얘한테 뭐 한다? 벌금 부과해서 행정 벌 부과해서 뭐 할 뿐이다. 얘한테 처벌할 뿐이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효력 요건인 거야? 처벌 요건인 거야? 처벌 요건인 거지. 그치?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허가 없이 했어. 허가 없이 해도, 자, 이 사업은 유효부유. 유효. 단지 뭐 한다고, 국가가? 허가 없이 한 것에 대해서 행정벌 부과해서 뭐 할 뿐이다? 처벌할 뿐이다. 자, 처벌할 뿐이기 때문에 효력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라서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효력 요건인 거야? 처벌 요건인 거야? 처벌 요건인 거지. 그치? 다만 예외적으로, 자, 유효성 인정하잖아? 유효성 인정하면 국가가 의도한 목적이 달성 안 돼. 목적이 달성 안 될 때는 그냥 법에서는 무효시켜버려. 법이지, 이제 여기서. 이 법 자체는 무효시켜버려. 자, 원칙 예외. 예외죠, 예외. 그치? 이해하셨죠? 자, 이것이 이제 무슨 조건? 처벌 요건입니다. 자, 문제 이런 식이야. 자, 문제가 허가를 받지 않고 했을 때는 허가는 효력 요건이다? 더 봐야 돼요. 거기서 끝이야. 뭘 더 읽어. 허가는 효력 요건이 아니, 효력 요건이 아니라니까. 허가가 효력 요건이야? 허가는 처벌 요건이야? 처벌 요건이지. 그치? 그렇잖아. 그치? 이해하셨죠? 자, 근데 이제 좀 뒤에 볼 건데, 자, 비교할게, 비교. 자, 비교하면 인가특허지. 인가특허. 자, 이건 보지 마세요. 자, 요 예외인데, 뭐 지금 볼 거 없어요. 자, 이거 보지 마시고, 일단 여기 보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만 일단. 언제까지 볼게. 인가특허지. 인가특허는 처벌 요건, 효력 요건. 효력 요건이야. 인가 없이 하지? 인가 없이 하거나 특허 없이 했을 때는 그 행위 안에 무효됩니다. 무효. 자, 그 행위가 무효될 뿐이야. 무효다. 무효니까 인가 특허 없이 하면 효력이 없어진다고. 자, 효력이 없어지니까 무슨 요건? 효력 요건인 거지. 인가 특허는. 그치? 근데 인가나 특허 없이 했다고 해서 벌금 등 행정벌을 부과당하지 않는다고. 행정벌까지 부과당하지 않는다. 그치? 그러니까 처벌을 당하지 않고 단지 효과만 무효되는 거지. 인가 특허는.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돼 가서, 자, 좀 돼 볼 거야. 자, 요, 아직 안 배웠어, 지금. 인가 특허 없이 했어. 얘는, 자, 처벌 요건, 효력 효과. 효력 요건이라서 인가 없이 했을 때는 처벌당합니까? 원칙은 무효될 뿐이다. 원칙은 무효될 뿐이지, 인가 특허는 처벌당하지 않습니다. 얘는. 이해하셨나요? 딱 비교해서 보시고. 자, 일단은 이제, 일단 얘는 까먹으시고, 이제. 까먹고. 자, 어디까지만 일단. 아까. 지금 허가니까, 지금. 자, 허가 없이 했어. 무슨 요건 할까? 처벌당할 뿐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 그치? 자, 다음. 자, 다시. 어디 가시면 되냐면, 거기 이제 314페이지 가봐. 314페이지에서 그 맨 밑에 가봐요. 314페이지에서 맨 밑에 가시면, 자, 6번 효과 있지? 효과에서 타법상 제한 나오지? 타법상 제한. 그러니까 다른 법상에 있는 제한까지, 금지까지 해제한 것은 아니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요 갑행에서 갑행이. 자, 요 갑행이 있는데, 요 행위를, 그쵸? 자, 이 행위를 금지하는 거야. 응? 예를 들까? 요 건축행위. 자, 이 건축행위 있지? 이 건축행위를, 자, 이제, 아까 누가 금지시켜요? 이 법률이지. 얘가 이제 금지시켜, 금지. 자, 금지합니다. 이렇게. 자, 얘가 금지할 거 아니야, 이렇게 법이. 그렇지? 금지했다가 허가를 내주겠지? 그렇잖아. 근데 이 건축을 금지한 법이 하나가 있지 않고 여러 개 법이 있다는 거야. 여러 개 법이. A 법률, B 법률 여러 개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자, 요 지역에 이제 도로야, 도로. 자, 도로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이 도로 옆에 이제, 이 도로 옆에 지역이 있어요. 요 지역 이제, 여기서, 자, 도로에서 일정 거리. 요 일정 거리가 이제 얘가 접도구역이에요. 접도구역. 자, 접도구역. 해석해보세요. 도로에 접한 지역. 그렇지? 접도구역인데, 이 접도구역은 도로법이, 이 법에서, 자, 이 법이 건축을 금지시킵니다. 하지 말라고. 자, 지금 누가 금지했다고? 도로법이 금지해서 건축을 금지했지. 그치? 자, 왜냐면 이제, 자, 이 도로 옆에다가 건물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밤에 이제 지나가다가 차가 들이받으면. 자, 다 죽겠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단, 자, 도로법상에서 건축 금지합니다. 원칙은. 그치? 근데 요 갑이라는 사람이, 요 갑이 보니까 이제, 자, 생각해봐. 뭐, 이 접도교역, 이제, 이 도로에서 이제, 거의 뭐 200m 내다, 그쵸? 예를 들은 거 아니야? 요 내다. 근데, 접도교역에 갑이 땅이 있어. 땅이 있는데, 여기다 이제 자기가 이제 건물을 좀 짓고 싶어, 지금 얘가. 그치? 그래서 뭐 한 거야, 이제? 도로법에 근거해서 건축 허가 신청한 거지. 그치? 신청해서 이제, 도로법에 근거해서 갑한테 건축 허가를 내줬어, 이렇게. 내줬다. 그치? 그러면 이제 갑은, 도로법상에서 건축 허가를 받았으니까 가서 건물 짓으면 되지? 돼야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 허가 받았잖아, 지금 허가. 도로법상 건축을 받았잖아, 지금.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되냐면, 건축은 이 법만 금지하지 않고, 건축법도 금지합니다. 그치? 이 법에 있는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금지한 법이 여러 개라는 거야, 지금. 어떤 행위를 금지할 거 아니야. 그 금지를 한 개의 법이 금지한다고, 여러 개의 법이. 여러 개의 법이 금지한다는 거야. 여러 개의 법이 금지했을 때,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타법상 금지까지 해지 안 된다고. 그러면, 얘가 지금 타법상 금지까지 해지해서 건축하려면, 이 법에 근거한 허가도 받아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금지한 법이 여러 개일 때는 하나 받아야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된다고 그때 허가를, 그렇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그렇죠? 자, 생각해봐. 만약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자 공무원 된 거야, 그렇죠? 자 공무원 됐지. 공무원 된 다음에 자 식품위생법상에서 자 식품위생법상에서 이제 여러분이 영업허가 받았어, 그렇죠? 영업허가 받았어 이렇게 이거 받으면 여러분 영업할 수 있지 이제?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렇죠? 왜 안 됩니까? 지금 여러분 공무원에서 공무원, 자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은 영리 업무 금지합니다. 영리 업무 금지하기 때문에 자 식품위생법상에서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국가공무원법상에 있는 영리 업무까지 해지 안 됩니다. 이해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법이 금지했을 때 하나 받는다, 다 받아야 된다. 다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다른 법에 있는 금지까지 해제된다, 해제 안 된다. 해제 안 된다고, 그치? 이 허가 특성이에요, 지금. 그치? 자, 그럼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 어떤 문제? 응? 금지한 법이 몇 시까지야? 예를 들어서. 자, 제가 공장 할 거야, 공장. 자, 공장 할 건데, 공장 하려니까 어때요? 공장 건축도 허가를 받아야지? 또 뭘 받아야 돼? 도로도 만들어야지? 안 그래? 그렇잖아, 지금? 자,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 또 공장 짓 거니까, 이 땅이 또 보니까, 땅, 자, 이 땅이 보니까 또, 자, 대지가 아니고 또, 자, 얘가 전이야. 그러면 토지 형질을 바꿔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공장 하나 하려고 해도 받아야 될 허가가 몇 시까지야, 지금? 그치? 근데 아까 허가는 여러 개의 법이 금지했을 때, 그 중에서 하나 받으면 돼요?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은, 자, 다 받아야 되잖아, 이게? 다 받아야 되지. 그렇잖아, 그죠? 다 받겠습니까? 받다가 지쳐서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겠지. 그치? 자, 그래서 포기할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규제를 너무 강화시키면 개인이 사업하기 힘들어집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 이제? 전벌들 뽑아야지, 이제? 그렇잖아, 그죠? 자, 규제 강화를 좀 약화시켜주기 위해서 뭐 하겠어요? 자, 다 받지 않고 특정 법에 있는 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에 있는 허가까지 받은 거로 간주하는 거야, 이제. 응?
자, 선생님, 만약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요 행위 금지했어. 자, 요 갑행위지.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요 갑행위를 금지한 거야. 자, 요 행위 금지했어. 자, 금지했는데, 이 금지한 법이 하나야, 여러 가지야. A 법률. 자, A 법률. B 법률. 자, C 법률. D 법률. 하면서 금지한 거 이렇게. 자, 금지했어. 수많은 법을 금지했다는 거지. 그쵸? 이 허가를 다 받다가, 날 세겠지, 지금? 그렇잖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요 법률이지? 이 법에 있는 허가 받았어. 자, 이 법에 있는 허가 받으면, 다른 법에 있는 허가는 받은 거 그냥 간주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뭐냐? 이게, 인허가 의제 제도야. 자, 의제하고 같은 말이 뭐야? 간주하겠다. 간주한다. 다른 법에 있는 허가를 받은 거 간주하는 거야. 그치? 자, 왜? 자, 뭐 하려고? 허가와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시키려고 지금. 자, 간소화시켜서 규제를 강화시켰어. 규제가 완화되겠어. 완화되겠지? 그치? 자, 규제가 완화되면 어때요? 국민이 좀 사업하기 편해지겠지? 괜찮아, 지금? 이게 인허가 의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요 A 법률이지? 이 법률 뭐냐? 얘가 이제, 자, 주된 인허가야. 주된 인허가. B, C, D는? B, C, D는 의제가 되는 인허가인 거지. 그치? 이런 상태에서 이제 어디 허가 받으면? 요 A 법률. 이 허가 받으면 다른 법에 있는 허가를 받은 거 간주해버려. 자, 간주하니까 다른 법에 있는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겠지. 이해하셨어요? 자기 뭐라고? 인허가 의제. 그치? 자, 아까 봐봐. 근데 아까 거기서, 아까 이제 아까 도로법 있었지? 자, 이 도로법 있었고, 아까 건축법 있었어, 건축법. 여기 이 판례에서 도로법상에서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자, 건축법상에서 금지까지 해제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상 허가도 다 받아야 된다. 아까 이 판례는요, 얘 받으면 여기까지 의제했습니까? 다 받아야 돼. 다 받아야지, 여긴 다. 다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그치? 여기 다 받는 거야, 얘만 받으면 돼. 얘를 받으면 얘는 안 받아도 되잖아. 그치? 그렇잖아. 여기하고 여기 차이가 뭐예요? 차이점. 아, 여기 다 받아야 되고, 저 여긴 지금 다 받습니까? 주된 인허가만. 주된 인허가, 저 얘 받으면 다 안 받잖아, 지금. 안 그래? 여기하고 여기 차이가 뭐야? 차이점. 응? 뭐가 차이점이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 차이점. 응? 제일 중요한, 자, 요즘에 보면요, 요 인허가 의제지? 요 인허가 의제가 좀 뜨는 질문입니다, 이게. 허가 파트에서 이게 안 나와서 원래, 인허가 의제가 안 나오다가 요즘 엄청 잘 나와요. 자, 엄청 잘 나옵니다, 이게. 아, 이게 신경약 문제 얘기했죠? 과거에는 거의 안 나왔었어, 그쵸? 거의 안 나오다가 2016년부터 시작해 나오기 시작한 거야, 이제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파트 잘 나옵니다, 문제에서는. 이해하셨어요? 여기하고 여기 차이점. 하나 있어, 하나. 뭐냐? 법적 근거야. 법적 근거. 이게 중요한 거지, 제일 중요한 거. 다시 말하면, 다른 법에 있는, 자, 다른 법에 있는 허가까지 받은 거 간주한다고 법에 근거가 있다고. 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다른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 지금. 안 그래? 여기는 지금, 여기는. 다른 법에 있는 허가까지 받은 거 간주한다는 조문이 없다고. 없으니까 다 받아야지. 이해졌어요? 그럼 법적 근거. 자, 다시 할까? 인허가 의제가 인정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다른 법에 있는 허가까지 받은 거로 간주한다는 법적 근거 있다고, 이게. 그치? 이해졌죠? 그래서 이제, 그 예를 써놨는데, 그 기본서에서 316가 보세요. 자, 기본서에서 316페이지 가시면 돼. 316. 자, 거기 가시면 뭐가 있어, 여기? 316페이지에서 주택법 나오죠, 주택법? 자, 그 주택법 읽어볼게. 주택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자, 그 다음 주 보세요. 사업계획 승인. 자, 사업계획 승인이지? 요 사업계획 승인이 얘가 주된 인허가야. 사업계획 승인이 주된 인허가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거 받으면
건축허가, 공유수면 점용허가, 사용허가, 농지 전용허가, 사도 개설허가 등해서 25개 법에 있는 허가를 받은 거 의지한다고 건축법 나와 있다고 지금 이해했죠?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이제 그 주택법 써놨잖아. 그 주택법 써놨죠 지금. 거기서 이제 1항 보시면 1항에서 다른 법에 있는 허가까지 받은 거 간주한다는 조문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1호부터 시작해서 25호까지 이 허가까지 받은 거 간주합니다. 자, 그래서 이 허가까지 받은 거 간주한다고 지금 법에 근거가 있어? 근거 없어? 근거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인허가 의제 제도가 인정된 법이 뭐 주택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되게 많아, 이게. 지금 엄청 많습니다, 이게. 엄청 많은데 다 쓸 수 없잖아, 그치? 달 것도 없고, 그치? 대표적으로 두 가지야, 일단. 주택법과 건축법 등에서는 다른 법에 있는 허가까지 받은 거로 간주한다는 조문이 있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자, 이런 법을 통해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항상. 그래야지 다른 법에 있는 인허가까지 받은 거 의지한다는 거지. 그렇지? 의지해서 이제 어때요? 의지해서 요건심사를 다 받아 아니면 간소화시키는 거야. 요건심사를 간소화시키는 거지. 그렇지? 이해하셨나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자, 인허가 의제를 통해서 뭐 합니까? 이제 요건심사, 그렇죠? 요건심사를 이제 간소화시키는 거야, 지금. 그치? 간소화시킵니다. 근데 지금부터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중요하냐? 근데 이게 보세요. 모든 요건심사가 간소화되는 게 아니냐. 그치? 간소화되는 것도 있고, 간소화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지. 응? 그러면 어떤 게 간소화되고, 어떤 것이 간소화되지 않느냐는 것이 문제겠지, 지금? 그렇잖아요? 이 지문이 제일 중요한 건데, 자, 이런 거야. 여기서 이제, 자, 두 가지 나눠볼게. 요건심사 간소화인데, 자, 요건심사 간소화와 관련되어갖고, 절차는 간소화돼. 절차 요건심사는 간소화돼. 그치? 이걸 다른 말로 뭐냐? 다른 말로 얘기할 때 이게 절차 요건 심사가 간소화된다는 것이 애가 다른 말로 이 표현도 아셔야 됩니다. 표현 자체를. 문제에서는 이 표현도 나옵니다. 이게 절차 집중설이야. 절차 집중설. 자, 근데 일단 이제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실제 요건 있지? 요 실체 요건 심사는 간소화되지 않아. 자, 간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슨 의미야, 지금? 실체 요건은 간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자, 주된 인허가만 심사한다? 다 심사한다. 다, 전부 다 심사하는 거지. 그치? 전부 다 심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실체 요건 심사는 간소화되지 않지? 이게 뭐냐? 이 표현도 중요합니다. 표현까지. 실체 집중 부인설. 자, 실체 집중 부인설이라고 한다는 거지, 얘를. 실체 집중 부인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절차하고 실체를 보는 거야, 지금부터. 자, 절차지. 자, 절차가 뭐야? 절차. 응? 절차는 이거지. 절차라는 것은, 아까 보세요. 뭐, 건축허가, 자, 건축허가, 도로 좀 허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게. 자, 제가 만약에 이제 땅이 있어. 자, 제가 땅이 있는데, 건축법 가니까 이런 조문이 있어. 자, 건축법 가니까 만약에 이런 조문이 있더라. 그치? 여기서 건축허가. 건축허가를 받으면, 자,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 허가나, 자, 농지 전용. 자, 농지를 딴 용도 쓸 수 있게. 자, 농지 전용 허가까지 받은 거로 간주해 주겠다는 조문이 있다는 거야, 지금.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건축허가지. 자, 보세요, 지금. 허가의 실체가 뭐야, 지금? 건축이지. 응? 허가의 실체가 형질 변경이지. 허가의 실체가 농지 전용이지. 얘가 절차의 실체야. 처분 내용이 실체지. 아, 실체라는 것은, 아, 생각해봐, 좀. 범죄 실체가 뭐야? 범죄 실체가. 어? 살인, 강도, 절도가 실체 아니야? 안 그래요? 마찬가지야, 지금. 허가 실체가 뭐야? 허가 실체가 지금 건축, 허가 실체가 토지 형태 변경, 허가 실체가 농지 전용이잖아. 이건 실체지.
안 그래? 근데 여기서 건축 허가를 제가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 전에 거칠 절차가 있다는 거지. 그 절차가 이제 중앙 관계장과 협의한다든지 아니면 자, 주민의 의견 청취한다든지 의견 청취라든지 관계장과 협의라는 것은 실체인 거야? 아니면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 요건인 거야? 절차 요건이라는 거지. 안 그래요? 응? 아, 생각해봐. 저번에 보시면요. 저번에 자, 광업병이잖아? 자, 공무원 시험 광업병 하잖아. 응? 근데 그 시험 과목 뭐 변경하기 전에 뭐 했어요? 하기 전에 이제 학생들한테 의견 청취했잖아. 응? 과목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의견 청취했지? 잘 모르시나 봐요? 응? 의견 청취한 다음에 뭐 했어요? 마지막에 대국민 공청회 했잖아, 공청회. 그렇지? 그러면 의견 청취하고 공청회 절차잖아? 이 절차를 자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반복하잖아? 절차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요. 이거 시간 엄청 오래 걸립니다. 안 그래요? 생각해봐. 여기서 건축 허가를 내주기 전에 절차 거친 거야. 그치? 자, 또 형질 변경 허가를 거치기 전에 또 절차 거칩니다. 그치? 또 농지 전용 허가를 받기 전에 또 절차 거칩니다. 어때요? 절차를 계속 반복하면 절차 거치는 게 되게 힘든 거야. 절차가 시간 오래 걸리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절차는 여기서 거치면 된다고. 여기서만 절차를 여기서 거치면 절차를 주도인허가 하지? 여기서 거치면 의제되는 인허가는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해했었어요? 절차가 분산됩니까? 절차가 자 추대 인허가로 집중됩니까? 집중되잖아. 이게 절차 집중설이지. 응? 분산된다, 집중된다. 집중된다는 거야. 그치?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절차는 의제되는 인허가에서 절차도 거쳐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절차 요건을 간소화되는 거야, 지금. 모든 게 간소화되는 게 아니야.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자, 이제 그 판례가 있어, 판례. 그 판례가 일단 중요하니까 판례 보세요, 판례. 어디냐면, 자, 거기 318 가보세요. 자, 318페이지에서 맨 위에 판례 가봐. 자, 맨 위에 판례가 A급 판례. 이게 이제 작년도 변호사 시험 문제 이게. 그래서 보시면, 건축법상에서 인허가 의제 제도를 둔 이유는 아까 뭐야? 뭘 간소화시킨다고? 창구를 단일화시켜서, 자, 뭘 간소화시킨다고? 절차. 절차를 간소화해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인허가 의제와 의제사항 관련 법률 등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실체 심사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절차가 간소화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절차가 간소화되는 게 판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 판례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지. 자, 여기 어디냐. 다음 페이지. 319페이지. 자, 319페이지 메뉴에 가보세요. 자, 319 메뉴에 가시면, 거기 이제, 그 관련 판례 있지? 그 관련 판례 읽어볼게. 건설부 장관이, 자, 9, 주택건설촉진법 33조에 따라서 관계기관 장과의 협의 거쳐서, 보세요. 관계기관 장과 협의지, 이게 뭐야? 이게. 절차. 자, 절차 거쳐서 뭐 한대? 사업계 승인이지. 자, 사업계 승인 뭐예요? 사업계 승인 주된 인허가, 응? 주된 인허가 지금 주된 인허가 하면서 자 아까 이제 관계기관 장과 협의라는 절차를 거쳤다는 거야 지금, 그치? 거쳤지. 근데 밑에 가시면 이제 도시계획법이지. 이 도시계획법은 의제가 된 인허가지. 의제된 인허가 그러면 의제되는 인허가와 관련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과 주민의 의견 청취 같은 절차를 또 거쳐야 된다.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그치? 이해하셨어요? 자, 이게 뭐라고? 절차? 집중설. 집중설. 자, 근데, 자, 다시 보세요, 이제. 자, 이번 실체권이야. 자, 생각해봐. 만약에 제가 땅이 있어. 근데 땅인데 이 땅이 전이야, 전. 전인데 우량농지야, 지금 우량농지. 자, 이게 전이야, 전. 자, 이거 우량농지지. 제가 뭐 합니까, 이제? 자, 이 우량농지 전. 이 전을, 자, 대지로 바꿔달라. 자, 대지로 형질 변경해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게 된 거야, 지금. 그치? 근데,
건축법과니까 건축허가를 받으면 토지 형질까지 변경해 준다고 의지한다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심사하겠어? 실체요건을 얘만 심사합니까?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의 실체는 얘만 심사하는 거야? 건축허가가 계속형이잖아. 계속이면 허가를 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는 건축허가가 가능한지만 심사하는 거라고, 아니면 형질 변경이 가능한지, 농지 전용이 가능한지 실체도 심사한다고. 실체도 다 심사되는 거다. 다 심사한다는 거야. 실체가 다 심사해서 만약에 형질 변경이 어려워. 우량 농지라서 형질 변경이 어려워. 형질 변경 어려우면 건축 허가를 내줍니까?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체 요건을 근거로 해서 주된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실체 요건은 얘만 심사하겠어? 다 심사하는 거야. 아까 실체가 뭐라고? 아, 허가 실체. 허가 실체는 건축이잖아. 허가 실체가 지금 형질 변경이잖아. 이 허가의 실체는 다 심사하는 거라고.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 심사하니까 간소화되지 않잖아. 간소화되지 않으니까 다 심사되니까 실체 집중 부인설이지. 응? 자, 뭔지 좀 아시겠죠? 자, 그게 있고. 자, 이제 하나 더 할게. 자, 소송할 거 여기서. 자, 갑이, 자, 신청했어. 신청했더니, 자, 결국은 뭐야? 결국은 여기서 형질 변경이 안 된대. 형질 변경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안 된다고 해서 건축 허가를 거부하게 된 거야. 거부했어. 이해하셨죠? 자, 갑은 소송 어디서 합니까? 소송을 형질 변경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소송할 거냐고. 아니면, 자, 건축 허가 거부당했으니까 여기서 할 거냐고, 소송을. 소송 어디서 하라? 소송은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소송하는 거라고.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 소송하는 거 하는 거지. 토지 형질 변경이라든지 농지 전용이라는 의제되는 인허가에서 여기서 별도로 소송을 하지 말라는 거지. 하지 마라. 그치? 자, 소송 어디서 한다고? 여기서 합니다. 그치? 자, 그럼 생각해봐, 이제. 그럼 여기서 아까 토지 형질 변경이 안 된다고 했잖아. 응? 이거 위법이야. 자, 이거 위법이면, 이거 위법이잖아? 어디서 다툽니까? 별도로 소송이 안 되잖아. 그치? 얘는 여기서 같이 심사하면 된다고. 응? 그러니까 어디서 심사해?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같이 하면 되는 거지? 같이 하면 되는 거지? 따로 별도 하지 말라고. 응?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A급 질문입니다. 자, 기억하시고. 자, 프린트에서 거기 지정하시면. 프린트 잘못 나왔죠, 지금? 5주차에요? 4주차에요? 5주차에요? 아, 제거 4주차네, 제거만. 자, 거기 이제 그 프린트 대여하신 문제 있죠, 문제. 자, 문제 있는데, 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허가까지. 자, 좀 쉬었다 할게요.